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수술은요, 네. 평생에 한 번 하는 수술이고 한 번 한 수술 결과로 네. 나머지 평생을 사는 거거든요. 고마워 중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든지 생길 수 있는 바로 오늘 백내장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백내장 수술의 대가이십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가 이인식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먼저 잠깐 부탁드릴게요. 백내장 수술 대가라 그러니까 너무 쑥스럽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대략 카운트를 해봤더니 네. 평생 수술한 눈이 한 대략적으로 네. 한 8만 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보면요, 백내장 진단받고 수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정말 많이 걸리는 암까지라는 게 맞는 거죠. 예, 네, 맞아요. 요즘 네. 백내장 아주 뭐 큰 화두죠. 그러니까 백내장을 질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사실은 질환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든가 예를 들어서 노안이 생긴다든가 이제 네. 질환으로 보지는 않죠. 근데 이제 질환, 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시력 저하라든지 나중에 불편해서 수술적인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질환의 개념을 보는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눈 안에 맑고 투명한 수정체가 네. 이제 뿌여지는 게 백내장이잖아요. 네.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흰머리 생긴다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40대 됐는데 흰머리가 희끗하게 네. 보인다. 그러면 이제 백내장이 시작한 거고요. 친구들을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백발이다. 아, 그럼 나도 이제 백내장이 확실히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신 분들은 백내장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흔한 질환이고 네. 또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 건수가 굉장히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만큼 네. 인구 비율도 그렇고 저희가 예전에 백내장 수술 통계를 보면은 보통 한 1년에 네. 백내장 케이스가 한 15만 안에서 한 25만 안 사이였어요. 근데 예, 방금 찾아보니까 2021년에 거의 60만 안을 했더라고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 우리나라 네. 국군 장병 전체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1년에 수술하는 네. 것이. 예, 그만큼 많이 늘어났어요. 정말 많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보면 안과에 가서 검사해보면 백내장이 있다. 아, 예. 수술해라. 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다 그러는데, 예.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또 이게 실비보험이 된다. 아, 예.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더 많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노안 백내장 수술, 흔히 얘기하는 다초점 백내장 수술은, 렌즈도 고가이고, 수술 방법도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백내장 수술에 비해서는, 많이 고가인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백내장 수술을 쉽게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비싸요. 예. 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실비보험이란 좋은 제도가 있어서 실비보험에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은 이 실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만큼 문턱이 낮아진 거죠. 수술할 수 있는. 예. 아주 좋은 현상인데 문제는 네. 문턱이 낮아졌다고 수술을 빨리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그게 저도 좀 궁금한 게 이제 실비보험이 되는 분이 있다. 그렇죠. 나는 실비보험이 된다. 예. 백내장도 있다. 예. 그러면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제가 그 네.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네. 내가 내년에 실비보험 이게 만기가 되는데 네. 사실 전 내년 전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 만기 되기 전에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은요. 네. 평생에 한 번 하는 수술이고 한 번 한 수술 결과로 네. 나머지 평생을 사는 거거든요. 물론 백내장 비용도 작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적기에 본인한테 가장 알맞는 시기에 알맞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비가 된다고 때도 안 됐는데 무조건 하는 게 좋지 않다. 예, 아마 그러시는 분은 없겠지만 네. 예, 그래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네. 네. 절대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백내장 수술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거 좀 지금까지 뭐 몇만 케이스를 하셨으니까 네.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백내장 쉽게 부탁드릴게요. 과정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맑고 투명한 수정체가 네. 뿌옇게 흰머리가 생기듯이 혼탁이온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 사람이 만든 인공수정체를 넣는 겁니다. 그런데 네. 네. 문제는 네. 사람이 만든 인공성체를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네. 원래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성체가 사실은 훨씬 좋습니다.
인공성체가 네. 원래 자기 수성체보다 더 잘 만들 수는 절대 없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수성체가 백내장이라는 현상이 와서 이제 기능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인공성체를 집어넣어서 기능을 개선시키는 건데요. 인공성체의 기능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 네. 뭐 늘 백내장 노안 수술을 받으시는 분의 바람은 내가 이 수술을 해서 예전에 봤던 20, 30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을 바라시고 네. 수술하는 의사도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인공성체의 기능은요,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사람이 40대 중후반. 아. 예. 근데 내가 40대 중후반도 안 됐는데 실비보험이 내일 모레 만기라 그래서 수술을 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건 예, 아닌데. 아니겠죠. 아. 예. 사실 이건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하게 볼 거는 아니네요. 그럼요. 예. 그렇다면 이 백내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수술을 좀 제거해야 되거나 그런 예. 케이스들이 좀 있을까요? 있어요. 예. 백내장이 별로 심하지 않은데도 사실은 수술을 먼저 해야 되는 케이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경우는 네. 반대로 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나 왕년에 2.0을 봤어. 예, 그분들은 노안이 되게 빨리 오고 심하게 오고 백내장 변화도 빨리 생기거든요. 그러면 백내장 정도에 비해서는 조금 빨리 수술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눈이 진짜 나쁘신 분, 두꺼운 안경을 껴야만 되는 분들. 그분들도 백내장 정도보다는 조금 빨리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대신 백내장 정도에 비해서 좀 늦게 수술하는 게 좋은 경우는 네. 백내장도 여러 백내장이 있는데 회춘 백내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회춘 백내장 네. 뭐냐 하면은 네. 왜 주변 어르신분 중에서 60, 70대는데 저분은 그 돋보기도 안 끼시고 바늘기를 끼셔. 그런 분들 있죠. 네. 그런 형태의 백내장이 있습니다. 아. 이게 핵경화 백내장이라 그래서 핵경화? 네. 뿌옇게 오는 네. 백내장이 아니고 맑고 투명한데 단단해지는 백내장. 예. 네. 그러면 근거리 원거리도 좋거든요. 그 경우는 언뜻 봐서는 백내장이 꽤 심한 것 같지만 조금 기다렸다 백내장 수술해서 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 수술하는 게 좋은 경우. 그 외에 백내장 수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앞에 뿌옇게 된 렌즈를 빼고 맑은 렌즈를 가해고 결국 보는 거는 뒤에 있는 시신경으로 보는 건데 네. 이 시신경의 기능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앞에 유리창을 맑게 네, 닦아봐야 네. 시력 보증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시신경 기능이 별로 안 좋으신 분, 예를 들면 황반변성이라든지 예, 네. 녹내장으로 시신경 손상이 있다든지 네, 그런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시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시신경 손상이 온 경우를 네 맞습니다. 아 지금 이제 백내장에 대한 너무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시고 네. 계신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그 이제 인공수정체 렌즈를 넣잖아요. 아, 그렇죠. 그 렌즈도 종류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예. 네. 요즘은 그거 가지고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 백내장 수술이 발전을 하면서 온갖 종류의 새 렌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수술 받으시는 분도 다 검색해 보셔서 저는 어떤 렌즈로 해주세요 이러시는 분까지 계세요. 네. 기본적으로 렌즈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다초점 렌즈를 넣으면 근거리가 보이지만 밤에 번져 보이거든요. 네. 광시증이라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게 있거든요. 네. 시력이랑 광시증은 비례해. 무슨 얘기냐. 가까운 게 잘 보이면 그만큼 번져 보이는 거고 덜 번져 보이는 렌즈를 넣으면 가까운 게 좀 모자라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연속 초점 렌즈. 네. 덜 번져 보이면서 근거리가 모자라느냐. 조금 번져 보이면서 나는 근거리 작업이 중요하다. 그 두 가지 렌즈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본인이 이때까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뭐가 중요한지 내가 언제든지 사용하는 이 거리가 가장 쓰는 거리가 어딘지를 보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은데 네. 무조건 그래서 비싼 렌즈가 좋은 렌즈도 아니고 새로 나온 렌즈가 꼭 좋은 렌즈도 아닙니다. 본인한테 맞는 렌즈가 제일 좋은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백내장술의 전문가이신 이인식 원장님께서 잘 찾아주시는 거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네. 네, 오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좋은 정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B&B 강남 밝은 세상학과의 이인식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